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3월 13일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굿모닝이란 말씀이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참 무색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전일 미국 시장 상황 모를 바가 아니겠지만 일단 한번 같이 체크해 보죠. 다우존스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고 하락폭 보여준다. 9.99% 하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고요. 전일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는 것 30일간 제한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더 기름을 부은 그런 결과가 촉발됐는데요. 전일은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상당한 낙폭까지 오면서 코스피도 사이드카 발동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나와볼게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보시면, 그죠? 이거 뭐 예전에 있는 게 그대로 있습니까? 다 지우기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자, 여기, 1년 이상 올라가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밀어버렸거든요. 21,000 정도에서, 29,700 정도로 상승했던 부분, 2018년부터 상승했던 부분 어저께 하회를 해버렸습니다. 뭐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2년치의 상승폭을 다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자, IMF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IMF 때는 금융 경색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 여행이라든지 해외에 나가고 하는 부분은 차질이 없었는데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지금 동시효과도 잠깐 한번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가 -8.6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3.4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이 한 보시죠. 12.24% 빠졌거든요. 참 개별 종목이 이렇게 빠져도 의아할 정도의 상황인데 한 날에 지수가 12%씩 빠져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이 보통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게 느껴지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4.98%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재개된 미국 선물, 다우 선물 -1.29%로 추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1.43%로 추가 하락 중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길게 나와보면, 너무나 낙폭이, 그죠? 그죠? 특히 유럽, 독일이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단의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중국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해외 시장에 비교를 해본다면요, 그죠? 당사자국인 중국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될지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다시 1180원대에서 1200원대 위로 다시 급등했습니다. 아마 여기 1220원대로 가지 싶은데 금융위기 때 1250원까지도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현될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가진 것 다 던지는 시기는 지나갔다. 그죠? 마지막 비중 줄이는 게 여기 구간이었겠죠. 여기 저항권이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중장기 포트 있는 거 거의 다 던져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방에는 제가 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그죠? IT 전기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매도하라 말씀드렸고 지나간 이야기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죠? 자, 우리나라도 1800을 그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폭 심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월봉 한번 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죠? 한 4, 5년 동안 하단을 역할을 했던 1800 인근까지 지금 스트레이트로 내려왔습니다. 3개월 만에. 그죠? 이 3개월이라는 게 뭐 무색한 게 지금 며칠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푹 빠져버렸으니까 그죠? 2주 정도 만에 상당히 급락 나왔으니까 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좀 챙겨보자면요. 셀트리온은 전일 동시효과에서는 동시효과가 아니라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승으로도 마감 됐었는데,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겠다. 뭐, 그런 소식들 때문에 강세 마감됐는데, 다시 빠지면서 시작하네요. 자, 어느 종목 하나 멀쩡한 게 없습니다. 일단 저점 부위들을 좀다잘 지켜야 될 텐데요. 셀트리온은 16만 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그죠? 좀더 버텨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좋기로는 16만 7천을 안 깨야 되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이탈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하단 부위인 38,500원을 하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일단, 저점을 지켜낼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KMW는 밑으로 추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도, 60일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쳐졌어요, 어저께. 한번더 치고 내려간다면, 추세 완전 망가지는 상황이다. 추세가 멀쩡한 게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여길 이제 49,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세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삼성전기, SDI, 하이닉스 할것 없이 전기전자 외국인 매물을 완전 집중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대 하락입니다. 카카오 10%대 하락. 자, 삼성전기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10일 동안 공매도를 못 때리겠죠. 코스피 6% 하락입니다. 코스닥 4.77% 하락 출발.
오늘도 사들어오는 개인이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자, 16만 6천원을 일단 하회했고 16만원 인근까지 왔습니다. 이거 안 깨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질문도 주셨는데 반등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반등할 때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조금은 괜찮았으면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하면서 상당히 괜찮아지는 모습인데 그게 그대로 그냥 무산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자, 2007년 8년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낙폭 심하게 890까지 갔거든요. 지금 890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매도세가 피크에 달할 때까지 빠지고 난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가지 조치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때. 지금은 늦었어요. 모든 부분이 지금은 늦었습니다. 미리 대처를 못했다면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8% 빠졌어요. 또 8%네. 이거 뭐 별로 놀랍지도 않다면 뭐 표현이 이상합니까? 아니 뭐 미국이 10%씩 빠지고 그죠? 하니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8% 이상 하락 1분간 지속되어 코스닥 주식과 코스닥 150 지수 선물 옵션 거래가 중지되었다. 20분간 거래가 중지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후 10분간 동시효과 단일가 매매 이루어진다. 효큐리 오랜만이네. 신호는 재밌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씩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2008년 아까 그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가 하면요. 제가 나중에 챙겨 봐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보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하한가. 그죠?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 전부 하한가, 그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전부 빨갛죠? 전부 상한가입니다. 그 상황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시장이 이럴 수도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제 방송 타이틀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강연의 자료에는 반드시 이것을 올려놓습니다. 잊지 말자 이건데, 그죠? 샬라님이 잘하신 거죠.
할 말이 없게 만드네. 참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말 그대로. 자, 골고루 다 빠져요. 업종 대표주 분들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6%대 하락이고요. 조선주는 낙폭 더 심한 10% 인근이고, 중국 면세점 관련도 10% 이상.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4%, 뭐 6% 마이너스인데, 밑에 있는 애들은, 아, 오늘 한가 나가는 종목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죠? 신용 물량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 매매 넣으면 그냥 폭락 나오거든요. 그것이 한번, 나오고 서야 진정이 돼도 진정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되라고 일부러,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도 평소 비교적 다름없이 아침 방송 참여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자, 미국이 아까 선물이 1% 이상 하락이었는데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참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죠? 한 나라 시장이 군용 뭐 1% 2% 군용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오늘 바닥권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폭락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다행히, 셀트리온은 16만 원권대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래꼬리 빠르게 땡기면서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대 하락. 자, KMW가 8%대 하락인데,
좀 매도 폭이 크지 않은데 8%가 빠졌다는 것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평소보다 오히려 매도 폭은, 그러니까 물량의 매도 폭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7%가 빠졌어. 그 부분 조금 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매도가 확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빨리 못했다면 의미 없고 반등할 때 잘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만 그죠? 아, 본인의 자금으로만 포트폴리오가 운용이 된다면 반등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이 있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자, 일단 셀트리온은 오늘도 외국계 매수는 들어옵니다. 전일도 외국계가 던진 것보다 기관이 더 받아줬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네요.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는데 깨버렸습니다. 일단 자, 전일 외국계 매수세,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잡혀 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이 18개월 소요되는, 그죠? 백신 개발을 6개월로 단축해 보겠다. 3교대로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200억을 투입해서 진단키트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KMW도 외국계 매수는 들어옵니다. LG화학도 일단 외국계 매수는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도 취소입니다. 제가 본 뉴스가 맞다면 최근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1조로 샀다,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시장과 완전 역행하는 거죠. 역행. 자, SDI는 120일의 지지권에서 일단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10일 동안 공매도 금지고요. 외국계 잡히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우위.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집중적으로 팝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외국인 집중적으로 팔고 있죠. 삼성전자도 볼까요?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볼까요? 삼성전기는 그래도 뭐 조금 들어왔다 나왔다 했습니다. SDI도 비교적 매도세가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카카오도 240일 임금까지 와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240일까지 밀렸고요. 자, 샬라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62,000원 밑으로 오면 생각해보겠다는데 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더 기다리세요. 더 달라들지 마세요. 돈 딱 들고 있으세요. 달라들면 안 돼요. 딱 기다리세요. 한 방에 사지 말고 더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더. 그래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급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죠? 우상향. 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 괜찮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20일 훼손했어요. 그죠? 여기 앞전 전저점 6만원도 안 깼습니다. 그 정도로 셀트리온 삼행제가 참 잘 버티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면요, 아마, 강하게 반등하리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왜? 시장상 그렇게 안 좋은데도 지켜낸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 해외 직판, 구조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그죠? 그리고 매출, 늘어나고 있고, 그죠? 역대급 매출. 그리고 국내 판매에 대한 부분도 565억입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판매 계약 체결했고, 자, 반등을,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행제가 양호하다,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급을 보면 돼요. 수급을 이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급이 괜찮습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뻘긋찮습니까? 중간중간에, 그죠? 그에 비하면 IT 전기전자 수급이 안 좋아요. 팔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하게 자꾸 사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누가 샀다? 개인 투자자가 1조 샀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십시오. 팔고 나가는데 장사 없거든요.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그래도 여기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붉은불이 보입니다. 그죠? 좌측 하단에. 그 붉은불이라는 것은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씩 있는 종목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는데, 뭐 시장이 박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지긴 빠집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나중에 반등할 때 그 반등의 강도가 아마 여타 종목군들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우선이죠. 무너지지도 않고 우상향이니까. 그죠? 여기 인근 딱 오면 그냥 사놓으면 되죠. 6만원 밑으로. 한 55,000원 오면 그냥 땡큐고요. 55,000원은 참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는데 안 빠져, 안 빠져. 그죠? 59,000원 정도 오면 슬슬 사 보는 것도 한 방에 다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 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상황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케이지 바텍도 이제 잘 버티다가 결국 안 된 모양입니다. 그죠? 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짜파구리 여러분들 기생충 영향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이겠고, 집 밖을 안 나가니까요 라면 공장 풀로 가동된다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내수 경기 방어주 축에 속하는 게 음식료 쪽이니까 일단 농심이 일단 우상향 유지되고 있고 오리온은 무너졌고 삼양도 무너졌고 하이트진로도 무너졌고 기관에 응용 좀 들어오고 비트 컴퓨터 자 좋아요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장중 내내 케어 서비스 하는 코치 한 명 필요하다 하시면 검증해 보시고 닥터케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카페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방송 시청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 추가 하락하지 않고 아까 8%대 마이너스였는데 6.25%로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미국 선물이 돌아서니까 그렇습니다. 안 봐도 뭐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안 봐도 똑같이 움직여요. 야, 이 코스닥이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돼서 20분 동안 거래 정지하고 10분 동안 단일 호가에서 아까 그죠? 거래된다 그러죠? 반등 나와야 돼. 밑에 더 깨고 내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거의. 외국인이 선물을 7,000계약을 매수한다? 이야, 참 신기하네요. 그죠? 자, 체크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음봉으로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쫙 밀려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아래꼬리 땡기고 있고, 셀트리온도, 그죠? LG화학도 땡기고 있듯이 양봉으로 최대한 끌어 땡겨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 그냥 쭉쭉쭉쭉. 더 밀리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삼성전자 5%대 하락으로 하락폭 일단 축소 중이고요. 자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7,200개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현재 유입 중입니다. 자 이것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시장 반등 시도 하는데 좀 견인했으면 좋겠어요. 300억, 5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일단 유입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캔들의 모양이거든요. 빨긋빨긋하죠. 그죠? 이렇게 빨긋빨긋하죠. 끌어 당기고 있다 이겁니다. 끌어 당겨야 돼요. 참 부지런하게 들어가지고 실을 꼽는 애들이 요새 있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그죠? 애쓰고 있는데 응원은 못할 망정. 코스닥이 아직까지 거래 재개가 안된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죠? 호가 3개씩 나놓고 지금 거래 10분 동안 유지된다 그랬거든요. 자, 미국 아마케가 연말로 그냥 연기 이래버리니까 바이오 쪽으로 조금 매수세 들어둔 게 실망 매물이 상당히 출회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 자, 현재까지는 다행으로 아까 상당히 낙폭 키우던 미국 선물 1.87%까지 하락하던 미국 선물 마이너스 0.4 정도로 4% 정도로 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빨리 좀 땡겨야 돼요. 땡겨가지고 양봉을 반드시 말아 올리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죠? 무슨 이유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오히려 그죠? 기름을 붓는 그죠? 그런 추가 하락의 촉발제 역할 그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나와야 그죠? 시장의 안정을 찾을지 참 의문입니다.
18일 날, 다음 주 18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뭐 대규모, 그죠? 자산 매입이라든지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놔야 될지, 미국에서는 급여세 7천억 달러 규모의 급여세를 7천억 달러 하면 좀 표현이 안 맞겠네요. 7천억이지 싶어요. 7천억 규모의 급여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안 받는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유럽에서 여행을 차단해버린 것, 그 부분이 상당히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유로존에서 가장 경제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그냥 12%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행히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음악 한 곡 들으면서 한번 지켜보죠.
자, 이 음악은요, Fresh Falling Snow. 프레시 펄른 스노우 깨끗한 눈이 뭐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아유, 이거 유튜브 무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발음도 안 돼. 요큐리 방송인이 재택근무면 거의 사실상 뭐 쉬어라 이거 아닌가? 자, 코스닥 다시 거래 재개됐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고 있진 않은데요. 반드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지니. 오래간만이네. 야, 지니야. 병원 많이 다니는데 겁나겠다. 응? 병원을 가장 가지 마라 그러던데. 자. 특이사항이 있어요. 외국인 선물이 만계약 이상 들어옵니다.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이 의미는 추가 폭락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아, 어떤 조치 때문에 급등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그죠? 포지션을 상방으로 한번 잡아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죠? 주식 시장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은, 매수도 좀 해주고 매도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대략 보셔도, 그죠? 매수가 그렇게 처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2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금액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억이니까 3천억 정도 매도인데, 오피스타다 이거죠. 뭐에 비하면? 이 현물에 비하면 9조 3천억 던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개인은 9조 9천억 샀어요. 자, 이 선물 때문에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링 말고 폴른. 폴른이라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FALLEN. 병원이 제일 안전하다. 나 최근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진들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염자들 보면, 그죠? 뭐 중국에서도 최초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의사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사망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죠? 병원에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감염이 상당히, 많이 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큐리가 그래도 오래간만에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좀 살려주네. 요 큐리 오빠가 제안 하나만 할게. 큐리가 힘 좀 써가지고 방송 한번 나오기 좀 추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내가 올라갈게.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선 죽이지. 자, 지금 좀 재밌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우측 하단에 보면 골드 선물입니다. 골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은 국채와 더불어서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골드가 같이 빠져요. 그죠? 그만큼 시장이 패닉이다 이겁니다. 뭐 정상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골드도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번 추가 상승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일로 몰려야 될거 아닙니까? 같이 빠져요, 같이. 자,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방송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체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스크가 없어서, 그죠? 그리고 손 소독제가 없어서 유관기관은 기다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부산에 남포동 있습니다. 가니까 있어요. 가니까 사왔습니다. 그죠? 뭐, 도대체,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유관기관에서는 마스크 없다, 기다려라. 그러는데, 우리는 가서 사왔단 말입니다. 참 아쉬워요. 그런 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죠? 어차피 뭐, 간단한 내용으로 공금이라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집행하니까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손 소독제 이런 것도, 그리고 소독제, 차량의 소독제, 이거 1인당 하나씩 돼 있는 그런 걸 주지 않고 말통으로 줍니다. 못 구해서 그걸 주는지 모르겠는데, 말통으로 줘서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죠? 용기 또 사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참 늦어요, 한참 늦어. 셀트리온 16만원 훼손하지 않는다면, 시장 반등 나올 때 위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공매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말씀 한번 하자면,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의료 지식이 아주 뭐 미천합니다만, 우리 생명이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기 충격기 갖다 대거든요. 맞죠? 무슨 무슨 줄, 샥 이러면 탕 이렇게 심장이 되고 전기 충격기로 심장이 뛰도록 하지 않습니까? 몇 줄, 이러면서 딱. 한번더또 팍. 심지어는, 그죠? 극단적으로는 흉부를 절개해서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심장을 마사지하는 경우도 TV에서 봤습니다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충격을 줘서 반응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매도 일부 규제 안 내봐야 그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라도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확인하는데, 강하게 못 내놓는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냐 말이죠. CPR. 창조경제. 야친이야. 만들어서, 맞네. 창조경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 차량 소독제, 그거를 우리가 사온 거는 개개별로 줄수 있는 거 사왔는데, 유관기관에서는 말통 줬거든? 어떻게 한줄 아냐? 종이컵에 그거 따라가지고 부어준다, 야. 응. 때로는 과감하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금리도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상황 되고 미국이 그죠? 0.5% 포인트 내리고 하면 우리도 긴급 회의를 열든 해가지고 우리도 안전이 아니라 우리도 대책을 내놓겠다 하면서 뭐 0.5는 안 되더라도 그죠? 절반 정도라도 인하를 하고 이렇게 시장을 달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 동결. 정상적으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다면 5월달까지 우리 금리 인상 못해요. 아, 인하 못해요. 정상적인 상황을 밟는다면, 수순을 밟는다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죠?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응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에서만 대응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뭐 기사도 봤습니다만,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아랫골이 달았습니다. 일단 아랫골이 달았고요. 코스닥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원찮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도 한 800억 이상 한 걸로 파악되는데, 아까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에서는 양대 메이저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종목들 그냥 슬슬 받아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안 때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계 매수 우위 한번 체크해 볼게요.
9시 45분 기준으로. 삼성전기 LG화학. 외국인 사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도 있어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SDI, 카카오, 네이버 여기를 집중적으로 매도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사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팔아주는 상황. 자, 셀트리온 쪽으로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수 1입니다. KMW 일단 들어오니까 다행. 그죠? 그에 비하면 다른 바이오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짜 강해. 여기 저점을 안 무너뜨리거든요. 61,000원권. 자, 가장 강해 보이는 시총 상위 코스닥 종목 중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나중에 지지권 정도 올때 시장 반등 시도 나오면 이러한 종목들을 사 들어가야 돼요. 사더라도. 자, 덕산 네오룩스도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60일에선 딱 수돗했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패스해야 돼요. 딱 보기만 해야 돼. 사면 안 돼요, 지금. 자, 셀트리온도 추가하러 가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16만원권 일단 지켜내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도 그렇고 상당히 공방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좀 밀리려 하다가도 끌어당기고 그런 상황 있는데, 여기 빨리 위로 올라타야 돼요. 38,000원 이상 올라타고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다. 시장이 7% 이상씩 빠지고 하는데, 그죠? 시장 대비해서는 셀트리온 삼행제가 상당히 양호하다. 오늘 개인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니죠? 오늘 무슨 생각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겁을 상실했는지, 돈이 철철철 남아 도는지, 아니면 여타 방송들에서도 좀 문제는 있어요. 매도 하지 마라. 매수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매도하지 마라까지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시 매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제시해 주는 게더 좋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막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한 1.61%, 다우 선물이 1.61%까지도 하락했었는데 육사네요. 0.61% 정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최대한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떠한 이슈도 없기 때문에 참 그것도 기대해 보기 힘든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오늘 저점은 훼손하지 않고 양봉으로 최대한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 자제하셔라. 신규 매수 자제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 개장상 잘 체크해 보시고요. 중국이 의외로 잘 버텨냅니다. 자, 중국마저 무너진다면 상당히 문제 더 심각할 텐데,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중국이 오늘도 잘 버텨내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나올 때 시청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만 우리 화이팅해요.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